광주FC가 구름 관중 속에서 성황리에 홈 개막전을 치렀습니다. 탄탄해진 조직력에 정조국 선수의 시원한 골이 이어지자 경기장이 모처럼 들썩였습니다.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광주 월드컵 경기장이 모처럼 들썩입니다. 홈 개막전이자 K리그 클래식 2라운드에 5년 만에 최다 관중수가 모인 겁니다. 저희 가족들하고 같이 광주FC 응원하러 왔습니다. 아마 오늘 광주FC가 이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이종민 선수가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잠이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로 정말이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이날만큼은요. 이틀 전에 제가 밤새 만든 건데 이게 응원판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. 여기 있는 판들을 직접 디자인했는데 솔직히 이게 만드는 데 정말 시간이 걸렸거든요. 그렇지만 선수들 생각해서 밤샘도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완성을 열심히 했습니다. 오늘 광주FC 경기를 하니까 개막전이 오르니까 응원하려고 왔습니다. 기대를 하죠. 올해는 상위 플리스로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습니다. 굉장히 좋죠. FC도 광주FC도 응원하고 기분이 좋죠. 이날 경기는 기존 선수들과 신인들의 호흡이 돋보였습니다. 지난 포항전과의 라인업에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직력이 탄탄해진 겁니다. 특히 한때 축구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정조국 선수가 지난 2년간의 부진을 털고 결승골을 뽑아내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. 지난 두 시즌 동안 FC 서울에서 단 한 골을 기록하며 부진했던 모습과는 달리 광주 유니폼을 입고 득점 선두로 나서며 1-0으로 광주의 시즌 첫 승리를 이끈 겁니다. 먼저 이렇게 저희 홈 개막전이고 또 많은 광주 팬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요. 또 이렇게 홈 첫 승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오늘까지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 광주 FC와 함께 또 광주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. 또 앞으로도 경기장 많이 찾아와 주시면 또 저희 선수들이 더욱더 열심히 해서 또 팬들이 원하는 축구, 팬들이 원하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시작이 좋은 광주 FC호. 올 시즌 잔류를 넘어 6강을 향한 항해가 순조롭습니다. 승점을 쌓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. 그런데 올해 정종우 선수가 업무해서 그 점이 굉장히 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다고 좀 봐주고 있고요. 정종우 선수가 또 업무로 해서 공격 진영에 굉장한 옵션이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점이 굉장히 좀 올해 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광주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경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동그랗게 열심히 준비했고요. 또 그 중심에는 정종우 선수와 이종민 선수가 좀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 잘 따르고 있고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남길 감독은 올 시즌을 통해서 두 가지의 그 목적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첫째는 당연히 뭐 승격 그대로 잔류고 하나는 이제 그 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을 걸어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. 지금 같은 경기를 보면은 결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 이번에 어쨌든 걸출한 그 공격수 정조국 선수를 FC 서울에서 영입함으로 인해서 이 선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골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? 자, 이 선수의 활력이 얼마만큼 도달해질지 또한 다른 동료 선수들과의 호흡이 앞으로 갈수록 더 잘 맞아 떨어질지 그런으로 인해서 팀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결코 지난해보다 좋은 그런 그 어떤 하나의 그 순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도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. 본격적으로 닻을 올린 광주 FC호 올 시즌 1원을 값진 결과가 벌써부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CNB 뉴스 오명식입니다.